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전 청소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거반 마치시고 가장 중요한 핵심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곧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는 길에 펴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또 예수님의 발 앞에 그 종려나무 가지를 또한 펴고 걷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그 종료 주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자 마시자 맨 먼저 가신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당연하죠. 아버지의 집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가시자마자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그러한 성전의 모습은 어디 간데 없고 사람들이 그냥 막 북적거리고 거기서 그냥 뭐 환전상들이 그냥 동전을 땡그랑 거리면서 뭐 소리지고 얼마요 뭐 이거 뭐잘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뿐만이 아니라 또 거기에서 짐승들을 잡아 파는 희생 제물을 파는 특히 가난한 서민들이 그 비둘기를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비둘기를 사는 그 비둘기 파는 곳이 너무나 난장판이에요. 비둘기가 막 똥을 싸고 그 비둘기 가둬놓은 곳에서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 성전 안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참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1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하시면서 참 그들의 그 환전상에 그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가 앉아있는 의자를 내 뽑으시고 던지시고 채찍을 뽑아서 그들을 그냥 내 쫓아버리신 거예요. 그야말로 성전에 있는 모든 이러한 참 있어서는 안될 그러한 어, 참 뭐라고 수라장이라고 그럴까요 이러한 것들을 청소를 하신 것입니다. 참 그때 그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 하시면 신사적이고 고상하시고 또 예수님 하시면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그야말로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아니, 예수님께서 마치 뭐 무슨 조폭들이 그냥 하는 것처럼 그냥 막 뒤집어 엎어버리고 사람을 내쫓는 그러한 광경을 봤을 때 얼마나 사람이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기까지 예수님의 그 성격에 분노 조절이 잘안 되신다. 그래서 그좀 상담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모독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혈기를 부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지만 예수님은 혈기를 부리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의의 분노, 옳은 일에 대해서 잘못된 것,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전을 마치 장사꾼의 소굴처럼 만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분노하신 거예요. 특히 환전상들은 아주 장사에 뛰어난 속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로마에 그 돈이 그 유통이 됐는데 그 로마의 주화를 성전에서만 쓸수 있는 주화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 성전 주화를 바꾸면서 환전 이익을 취하고 또 남은 것은 그것으로 또 다시 바꿔주는 거예요. 로마 조화로. 그러면서 또 환전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얼마나 얄팍한 속세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러한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탐욕적인 이러한, 어, 이득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록 화를 내시고 남들이 보기는 에 혈기를 부리신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응? 히브리서 4장 15절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질책하시고 분노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의로운 분이에요. 정의로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시는 분이었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 성전을 청소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우리가 늘 마음 속에 예, 우리는 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매우 싫어하시고 매우 분노하신다. 자, 그러면은 지금 성전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공생의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희생제물로, 자신을 들이심으로, 목숨을 들이심으로 모든 정지함을 받고 다 이루었다. 모든 죄를 다사하을수 있는 모든 값을 치루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성소와 지성소에 막고 있던 그 휘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져 버려. 이제는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셨. 이제는 예루살렘이나 뭐 무슨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그러한 제사를 드릴 때가 아니라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그랬어. 요 바로 지금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바로 성전 시대는 마감하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사람의 몸이 성전 되어지는 성전으로 되는 그러한 놀라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시대예요. 신약 시대. 그래서 신약 시대의 성전은 사람이 지은 예배당이 아니고 어떤 예루살렘에 있는 그러한 뭐 회당이 아니고 성전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는 시대에 살게 됐다. 이것은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오순절을 내리신 성령께서 이제는 120여 명의 사람의 몸 안에 들어가서 거주하시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이 성전이란 얘기에요. 근데 그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지만 이 성령의 전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몸을 어떻게 잘 관리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예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명령인 것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의 몸은 아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하지 뭐좀 어때 내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게 성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영적 생활에 있어서 신앙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이요. 또한 우리의 몸을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성결하게 유지하느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듯이 우리의 몸이 더럽혀지면은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대로 계시지 않아요. 성전을 청소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냥 성전을 떠나버리시면 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 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 성전을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의 목표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첫째로 우리가 몸된 성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여러분의 몸을 관리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관리하듯이 여러분의 몸을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몸을 알코올이나 술이나 또 마약이나 흡연과 같은 니코틴이나 또탐식이나뭐 이러한 여러 가지로 인해서 우리의 몸을 해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인데 알코올이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알코올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뇌의 세포를 파괴하는 거 아니에요?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마시면 알코올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암을 유발하는 거 아닙니까? 구강암, 설암, 식도암, 위암 뿐만이 아니라 그 알코올 성분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게 되느냐 이거예요. 술을 마시게 되면 뭐 처음에는 원숭이 같이 됐다가 처음에는 사람이면 사람이 원숭이가 되고 더 취하면 원숭이가 돼지가 돼. 그야말로 주태를 부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게 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코올에 술 술에 취할 수 있습니까? 뭐 조금만 뭐 맥주 한 잔만 드는데 뭐 그거 뭐 잘못입니까? 그러나 맥주 한 잔이든 열 잔이든 그게 몸에 유익되는 것은 없다 이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전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한 흡연 보십시오, 흡연.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인 폐, 심장에 바람물질이 46가지가 담배 속에 들어있어요. 타르 성분 말할 거 없이. 그 흡연을 할 때, 피울 때, 불이 반짝하면서 빨려 들어갈 때그 방사선이 그 주위에 있는 10m 이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방사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증명된 자료 자료로 말하는 겁니다. 그 방사선이 나간다는 것은 암을 유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흡연을 통해서 그 연기가 옆에 숨 쉬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흡연할 때 나타나는 방사능 이것이 자기도 해야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도 방사능에 오염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폐암에 걸리고, 아니,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 폐암에 걸릴 수가 있는 그런 암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여성들 흡연한 적이 없는데, 뭐, 물론 뭐, 요리를 하면서 무슨 미세먼지가 들어가서 했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간접 흡연으로 생기는 이러한 암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주하거나 또 흡연하거나 이것이 덕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흡연에 대한 금지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때는 담배라는 게 없었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몸,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드려야 되는데 그 몸이 더럽혀져 있고, 몸이 헤어져 있고, 몸이 결손이 되어 있고, 몸이 아픈 몸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냐 이거야. 여러분, 제사 지낼 때 흠이 있는 이러한 재물을 드리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한 센찬 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변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의 몸을 잘 깨끗하고 정결하게 유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 이거야, 드리는 거.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일으키리라. 그러면서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께 무슨 말인가? 46년 동안이나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가전 노력을 다 했는데 아니 당신이 3일 만에 이 성전을 세운다고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 바로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교회가 이 예배당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지체들이 모여서 유기체로 이루어진 조직이 바로 교회 유기체 조직 아닙니까? 이것이 주님의 몸이란 얘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크리스도시고. 그래서 전체를 크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간접적으로 우리의 몸을 해치는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니코틴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모양의 몸을 해치는 탐식이라든지 비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약물,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약을 먹는 것이 그렇게 덕스럽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하든지 건강을 유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가 깨끗하게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스트레스, 화학적인 스트레스, 뭐 생물학적인 스트레스, 병균이나 바이러스를 얘기, 생물학적인 스트레스요. 또 환경적인, 화학적인, 물리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은 추위나 더위나 또 주위의 환경, 공기의 오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깨끗하게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몸을 해치기 때문이요. 주님의 몸된 성전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해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만지는 것도 조심해 뭘 만지느냐 뭘 보느냐 뭘 듣느냐 어디에 발을 옮기느냐 이거 중요한 것이에요 예? 여호와께서 시라는 가 육칠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어?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대로 빨리 달려가는 발과 거짓 형제를 이간질하고 거짓 증인 증언하는 이러한 자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이러한 일을 행할 때 성전은 더럽혀지는 것이요 나아가서는 성전이 오염이 되게 되면 우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괴로워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셔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을 똑바로 뜨고 보세요. 여러분의 눈은 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은 왜떠 있어야 됩니까? 눈은 바라보고. 여러분의 눈꺼풀은 바로, 바로 떠서 앞길을 평탄케 해야 된다는 것이. 예.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늘 새의 눈을 가져야 돼, 새의 눈. 동태의 눈깔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laughs> 예. 음. 여러분, 그 생선의 눈을 보세요. 얼마나 쾅 하니, 그다 이게 어? 흐려져 있잖아요. 그러나 새의 눈, 맹금류의 눈, 독수리의 눈, 눈을 보게 되면 얼마나 그냥 바삭바삭 빛나는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질 것인지를 우리는 늘 깨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게 되기를 주의름므로추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부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몸 자체로 성전을 더럽힐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긴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이 구약 이 구약 시대 끝나고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초대 교인들이 항상 어, 금기 사항이 있었어요. 그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피를 먹는 것, 목매달라 죽인 것을 먹는 것, 그리고 음행하는 것. 이네 가지는 초대 교인들에게 사도들이 금했어요. 금기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도 음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죄를 뒤집어 씌는 것이라이거, 씌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은 부부간의 어떤 성적인 이러한 관계는 하나님께서 후손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부부간의 사랑이 이제는 전인적으로 화합하고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이거예요. 진정한 부부가 서로간에 육체적인 이러한 관계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왜냐? 그러한 연합이 되지 아니하면 영과 혼과 몸이 하나가 되는 거 아니야 하나가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적인 성관계를 통해서 부부 안에서 부부 안에서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부부 밖에서 음? 음행을 하는 것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 다음 절에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보게 되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권역을 치른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성경에 보는 유명한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고 한 다윗이 이 음행의 죄를 범했잖아요. 그렇게 신령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냥 순식간에 미혹을 받은 거예요. 나태해지고 부하들은 다 전쟁에 나가서 있는데 자기는 늦잠 자고 오후에 늦음하기에 예? 성 성전 이게 성을 건일다가 말이야 맨 아래에서 서민들이 사는 그러한 동네에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정력이 발동한 거 아니에요. 이게 순식간에 마귀가 공격한 게. 그 틈을 타서 결국은 강제적으로 분륜을 행했고 그런 말미암아 그 결과로 임신이 됐고 그 임신된 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에서 불러내어서 합방을 하도록 했지만은 그러나 충성된 우리아가 어찌 내 동료들은 지금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고 있는데 어찌 제가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요압 장군을 통해서 전쟁할 때매 앞장서 성벽을 기어 오르, 오르게 하다 그리고 죽도록 하라고 명령한 거 아니에요. 그러한 그 작은 음행 하나가 간음이 나중에는 살인이 되고, 간접 살인이 되고, 직접 살인이 되고, 나중에는 그걸로 인하여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회개했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가 너무 크다 이겁니다. 그 아들이 불륜의 아들이 죽고, 아내들이 백주의 능력을 당하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 자손들이... 분열되고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그러한 저주가 임한 거 아니에요. 죄는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음행으로 인한 죄의 대가는 너무나 큰 것이에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일단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어요. 육체적인 이러한 음행의 대가로 인한 것 철저하게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음행은 뭐냐? 영적인 음행이야. 영적인 음행. 그 대표적인 또 왕이 사울 왕 아닙니까, 여러분? 사울 왕이 말이요 사무엘이 죽자 모든 걸 사무엘한테 다 물어보고 살았어. 그러면서 자기는 또한 어 사무엘을 많이 해야 될또 제사를 지맘대로 그냥 전쟁 나가기 전에 그냥 어? 드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말이. 하나님의 눈에 벗겨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질 못하는 거예요. 악신이 그에게 임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사무엘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이 이 사울 왕은 사무엘의 유언을 따라서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유다 땅에 있는 모든 무당과 박수와 주술하는 자와 이러한 그 산당에 있는 이러한 것들은 다 깡그리 부셔버리고 없애버렸어요. 무서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블레셋 군대가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그 사울 왕이 그냥 하나님께서 이거 어떻게 제게 말씀하여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어, 임재가 소멸되고 떠나고 나니까 그에게 말씀하지 않은 거야 꿈에도 대답이 없고 어? 우림에도 대답이 우림이란 게 뭐냐 제사장의 흉패 뒤에 있는 주머니 속에 있는 돌의 돌두 개가 있는데 그돌 중에 하나가 우림이야 그 우림은 그 무슨 일을 정할 때 예수가 놓까 어? 이걸 정할 때 제사장의 흉패 뒤에 있는 그 주머니에 있는 돌을 닦거내 이게 우림인가 둘림인가? 그래서 예요 아니요를 가리키는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답이 나오질 않아.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는 않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심이 떠나가게 되면 비극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히 그야말로 절감을 느끼는가 절망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도 대답하지 않아요. 사무엘도 죽어 없고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이제는 신접한 여인은 예? 신접한 여인을 자기가 다 쫓아내고 죽여 놓고 남아 있는 자가 혹시, 혹시 있나 찾아보라 하니까 신접한 여인 한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변장을 하고 서민 복장으로 또 이게 그 신접한 여인 무당에게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야말로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오리는 그러한 신접한 이러한 마술을 행한 주술을 행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 거기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날 죽었어요. 그것도 목이 효수가 되고 불살라지고 자기 아들 그 착한 연하단까지 완전 전멸하고 말은 거예요. 그 영적인 음행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육체적인 간음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간음인 점술과 뭐 점치는 집을 찾는 것, 무당하고 접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이에요. 저도 이 사역을 하면서 가장 강력하게 이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무속의 역사예요. 무속의 영에 접해 있던 사람들.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나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제 1계명과 2계명이에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거기에 무서운, 뭐, 그까지 거 어때? 그러나 거기에는 진노가 있다니까.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세대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망한 것 그가 원한 바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떠나니까 얼마나 문제가 생겨.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점쟁이를 찾는 사람이 있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소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께 기도하지만은 내 혼자서만 기도하는 것 같아. 대답이 없어. 여러분, 혹시 그런 걸느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데, 그 기도가 그냥 허공에다 기도하는 것 같아.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성령이 소멸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 성전이 더럽혀진 하나의 표적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성령께 진심으로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은가? 나는 기도를 하는데 왜 은혜가 없는가? 왜 이렇게 혼자서 쭝얼거리고, 어, 이러한 것만 되는가? 이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성전을 청소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거하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 왜 우리를 성전 삼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 집이 어디에요? 우리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대사론과 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성전에 보면 성소에 세 가지가 있죠 한 가지는 전설병 오른쪽에 왼쪽에 가면 은 12, 12초대가 있잖아요 예? 7초대가 있잖아요 예?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성령, 그리고 맨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향단이 있는 거예요. 향단, 그 향단에는 24시간 향불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코를 즐겁게 하는 향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인 제사장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것은 24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향불을 꺼지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향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뭐라는 것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항상 눈동자를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설사 우리의 육체는 잠을 자고 있지만 마... 뭐, 어린아이를 돌보다가 지쳐서 잠이 들지만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뭐, TV를 켜고 해도 그냥 잠에 깊이 빠져있지만, 어린아이가 울거나 어린아이가 보채면 금방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된 사람은 알잖아요, 그게. 그만큼 우리의 영은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깨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제사예요. 분양의 제사예요. 기도하는 제사야. 여러분의 몸은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육체는 바로 성막과 같아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혼, 그 마음, 혼, 이런 것은 바로 성소와 같은 거야. 그 여러분의 혼 안에, 마음 안에, 정신 안에 향불이 있어야 되는 거야. 향단이. 24시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지성소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이라 그러면. 그래서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하신과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몸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면 기도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도 예배당에 나와서도 뭐 잡담하지 말고 뭐 이것저것 뭐 인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맨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서 있든지 앉아 있든지 무릎을 꿇든지 하나님께 분양하는 거예요두손 들고 우리 분양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올라간다는 얘기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기를 주여름으로 축하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성전삼아 계시는 하나님의 목표의 목적이에요 기도하지 아니하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으로서의 그 사명이 끝난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몸된 성전은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 우리의 몸이 성전에 뭐가 있습니까? 입이 있잖아 입이. 이사야서 49장 2절 3절을 보게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을 택하여 부르시고 여호와의 종의 입을 날카로운 칼과 화살처럼 만드시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된 성전에서 입술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가 그 말씀이 우리의 성대를, 호흡을 통해서 말씀이 성대를 떨게 하고 그것이 바로 소리로, 말로, 우리의 혀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미사일이 발사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성검처럼 발사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좌우의 날성검인가? 그 좌우의 날성검은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의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자에게 수술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에요. 음. 그러기 때문에. 칼이 외과 의사, 노래란 외과 의사의 손에 칼이 들려 있으면 암이 걸린 사람도 살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도려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 안에 역사함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을 도는 화염검처럼 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든 생각들과 모든 어 우리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흑암의 기지들을 다 파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한 그 칼이 강도에게 들려 있으면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요사이 얼마나 많은 데이트 폭력으로 어? 통계를 보면 200명 가 차이가 거의 죽을 뻔하고 48명인가가 데이트 폭력으로 죽는데. 그러니 목숨을 걸고 이건 남자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마만큼 사람의 심령이 악해지는 거예요. 예?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잘못된 생각을 잘라버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거짓되고 흑암의 기질을 파쇄시켜 도려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두나미스 같은 미사일 같은 하나님의 그 능력이 흑암의 기지를 갖다 파쇄하는 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교만과 어, 폭력함과 음란과 태만과 거짓과 나태함과 이러한 것들을 도려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우리 삶 속에 그마만큼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자에게는 그 말씀의 검이 그 사람들을 파계시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성 검으로 다 쓰러진다 그랬어요. 마귀를 내쫓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내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에는 양면성이 있는데 그 양면성에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성전된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성검처럼 바바바바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의 능력이 파괴를 가져오는 거예요 죽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의 몸된 성전은 능력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 청소하시고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귀하신 말씀을 선포한 후에 뭐라고 나오냐? 맹인과 전은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는지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몸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 그래서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성도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로 죄를 고하고 위로부터 하나님이 내놓은 치료한 광선이 바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한 광선을 바라리니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뛰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치료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말씀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신 다음에 오늘 기록한 말씀 그대로 성전을 청소하신 그 성전에서 시각 장애인과 또한 지체 장애인이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았더라. 바로 예수님의 사중사역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실 때그 말씀의 능력이 저들에게 임하면 병고침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주님의 몸된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전된 목적이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곳 아닙니까? 또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오는 곳이 바로 몸된 성전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할 때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생명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고린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육체로나 혈통이나 어? 이러한 혈 혈통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는 것이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실때 여러분 문을 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제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시록 3장 20절을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그 우리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전이 되어서 이제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도 예수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천국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그야말로 평안과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연약한 몸과 여러분의 연약한 마음은 치유되고 회복되고. 기쁨과 평안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화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성전을 깨끗하게 관리하게 되기를 주여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문을 열고 환영하게 되기를 주여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양돌에금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될지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